자, 먼저 예제 문제를 보니까 I was interested in Cyworld라고 있었는데 I was interested in Cyworld가 뭐로 바꿨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위에 있던 문장에다 I was interested in Cyworld에다 뭐를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서 무슨 문을 만들어라? 그렇죠. 부정문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였죠. 관심 있었다를 관심이 없었다로 바꾸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I surfed the internet. 누가 뭐 했대요? 내가 검색했대죠. 그렇죠? 무엇을? the internet. 인터넷 검색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끊어 읽기를 통해서 잠깐 보면요. 위에 다시 예제 문제로 와서 I was interested in 누가 뭐 했다? I was interested in 했었다. 내가 누가 뭐 했다가 여기 들어있죠. 나는 관심이 있었다. 무엇에 사이월드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was가 있죠. was가 있을 때 wa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was를 보고 be동사라 하죠. be동사가 있을 때는 그냥 be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was가 있을 경우에 was not 줄여서 wasn't 만들면 되겠죠. 하여간 7번 문제는 좀 다르죠. I served. 오케이. served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not을 집어넣으면 served 뒤에 not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did랑 not이 붙어서 I didn't surf the internet. 나 인터넷 서핑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8번도 끊어있게 보면 누가 뭐 했다? My friends가 visited 했었다. 자, 여기 visited하고 surfed하고 공통점은 둘다 무슨 시고? 그렇죠. 둘다 하다시이고, 그 다음에 둘다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not 집어넣으면 my friends가 방문하지 않았다고 싶으면 my friends didn't visit. 무엇을? my home. 나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 not이 들어있던 것을 not이 들어있던 것 속에서 not이 빠져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not을 뺄 때는 여기에 있던 not이 없어지죠? 그렇죠?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 did가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죠. did가 어디로 가요? visit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did가 visit하고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visit이 뭐가 된다? visited로 바뀌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he slept well입니다. 누가 뭐 했대요? he가 slept 했답니다. 그가 잤답니다. 어떻게? 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slept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는 잘못 잤다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he didn't sleep well 하면 되겠죠. he didn't sleep well.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오니까 slept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오니까 slept는 뭐로 바뀌고 sleep 원래 형태인 sleep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not과 did가 합쳐져서 didn't sleep well. 난 잘 자지 못했다가 되는 거죠. 10번 she studied enough래요. 누가 뭐 했대요? she가 studied 했대. 그녀가 공부했대죠. 어떻게? 충분하게. 그냥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studied 무슨 뜻이니까? 공부했었다라는 무슨 뜻이니까? 하다시인데 study가 아니고 studied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고? did가 들어있고 그녀는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뭐가 됩니까? she didn't study enough가 되는 거죠. she didn't study 했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1번부터 13번까지는 뭐 했냐? 이번엔 I didn't play soccer가 있네요. I didn't play soccer. Okay, I didn't play soccer는 누가 뭐 했대요? 나는 축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 I played soccer. 내가 뭐 했다? 축구했었다. 로 바꾸는 거죠. 여기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not이 빠져나가니까 did가 play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는 무슨 문을 부정문을 무슨 문으로 바꾼다? 평서문, 긍정의 평서문으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안 했다를 했다로 바꾸는 거죠. 난 축구 안 했다. I didn't play soccer를 I play soccer. 난 축구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1번. He was not smart boy는 뭔 뜻이에요?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가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wasn't가 보이죠?
그렇죠. wasn't 할 때 was는 무슨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되죠. 뭐가 숨어있던 게 나오고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였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was a smart boy 하면 되겠죠. He wasn't a smart boy. He was a smart boy.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됐습니까? 이 경우에 11번은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아, 일반 동사가 아니고,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 12번. They didn't go to the park. 그들은 그 공원으로 가지 않았다죠. 그들은, 그러니까 끊어있게 보면 그들은 안 갔다. They didn't go. 어디에? To the park.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안 갔다? 공원으로 가지 않았다. 근데 공원으로 가지 않았다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didn't go 속에 있던 뭐가 나가는 거예요? not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not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did go만 남죠. 근데 did go로 안 쓰죠. did가 뭐 속으로 들어가요? go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go가 무슨 형이 돼야 돼? 그렇죠. go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공원으로 갔었다가 뭐예요? They went to the park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you weren't in the bus네. You weren't in the bus. 자, weren't는 뭐의 줄임말이고 were not의 줄임말이고 were는 뭐의 무슨 형이야? are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you weren't. 너는 뭐 했다? 여기 in the bus가 뭐예요? in the bus. 버스 안에 줘. 그러면 you weren't in the bus는 뭐겠어요? 너는 버스 안에 없었다 줘.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비동사의 뜻은 있다와 이다가 있다 했어요. 있다와 이다. 어디에 어디에? 있다. 있다란 뜻일 때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ere. 여기에 in the bus가 버스 안에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있는 비동사인 were는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있었다. 이다 라는 뜻일 때는 비 뒤에 뭐가 오거나 비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비 뒤에 뭐가 옵니까? 어떤이 와서 be happy. be happy 하면 어떻다? 어떤 이다? 행복하다. be a student 하면 뭐예요? 어떤 것이다가 됐네요. be a student 하면 어떤 것이다? 학생이다. B 뒤에 어떤 것이 오면 것이다. B 뒤에 어떤이면 어떻다. 이다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B 뒤에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럼 you weren't in the bus의 뜻은 너는 버스 안에 not 있으니까 없었다가 되는 거죠. 너 버스 안에 없었다. 너 버스 안에 없었다. You weren't in the bus. 여기서 not을 빼면 넌 버스 안에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있었다. You were. 어디에? In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idn't clean her room이네요. She didn't clean her room. 누가 뭐 했다? She didn't clean. 무엇을?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럼 청소했었다로 바꾸면 여기에 있던 not이 빠져나갈 거고 뭐하고 뭐하고 합쳐져야 돼? 그렇죠. did하고 clean하고 합쳐져야 돼. 조금 did하고 clean하고 합치면 she 그렇죠. she cleaned her room. 그냥 그녀의 방을 청소했었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얘도 잘들 맞추셨고요. 그 다음 열려라. 왜 안 열려? 열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비동사와 자, 뭐 여기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게 써 있는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문이라고 돼 있는데 비동사는 뭐 M R is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go, study, run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다
선생님이 하다시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MR is 아닌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M과 is는 여기 지금 과거형이라 했으니까 M과 is의 과거형은 뭐고 was고 are의 과거형은 뭐예요? were죠. 이런 것들에다 not을 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쭉 여기 설명하겠다. 여기 시험 쳐보겠다. 설명 들었으니까 시험 쳐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they 어쩌고 저쩌고 happ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죠. happy 무슨 뜻이고 행복한이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가 뭐 돼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다 하다시 돼야 되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돼요? 비동사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행복하지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뭐가 답이에요? They were not happy죠. They were not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행복했었다는 뭡니까? 그들은 행복했었다. 그들은 행복했었다. 그렇죠. They were happy가 내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은 행복했었니는 뭐죠? Are they 그렇죠. Were they happy?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비동사는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간다 했죠. 그들은 행복했었니? Were they happy?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ere they?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were they? 그들은 어떻게 지냈었니? How were they? 그들은 어떻게 지냈었니? How were they? 그들은 행복했어요. They were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They were not happy. How were they? They were happy. They were not happy.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e girls 어쩌고 저쩌고 good danc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완성됐을 때 무슨 말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 소녀들은 good dancers가 뭐예요? 훌륭한 춤꾼이겠죠? 뭐 good dancers 뭐 춤 잘 추는 사람들 합시다. 춤 잘 추는 사람들. 춤 잘 추는 사람들이 그 소녀들은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맞으라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good dancers 할 때 good dancers는 무슨 시예요? 이름치죠. 그렇죠? 어떤 것이니까 이름치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good dancers였습니다. good dancers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내는 거야? 그렇죠.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죠? 그렇죠.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훌륭한 춤꾼들이었다는 뭐예요? 그들은 훌륭한 춤꾼들이었다. 참 그 전에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they로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훌륭한 춤꾼들이었다. They were good dancers. 그들은 훌륭한 춤꾼들이 아니었다. They were not good dancers.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춤 잘 추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까 이번엔? 그들은 춤 잘 추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ere they good dancers? Yes, they were good dancers. No, they were not good dancers.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ere they? 그 사람들 뭐였어요? What were they? They were good dancers? They were not good dancers. 됐습니까? 예, 무슨 시니까? 어떤 시랑 합쳐진데? 이름시죠, 이름시. 이름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것이죠, 것. 것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항상.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번은 나는 TV를 안 봤다라는 얘기 하고 싶죠? 맞습니까? 나 TV를 안 봤어요. 자 그러면 watch TV가 뭔 뜻이고? TV 보다라는 뜻이죠? watch 무슨 시니까? 그렇죠. 하다 시니까. 보다라는 하다 시니까. 그러면 이 안에 원래 자 나는 TV 봤었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난 TV를 봤었다는 뭐야? 난 TV 봤어요.
I watched TV. 이렇게 되는 거죠. 난 TV를 봤어요. I watched TV.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란 말이야? not을 넣으란 말이죠. 근데 얘가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이 안에 봤더니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죠. 그럼 난 안 봤다고 싶은 뭐예요? I didn't watch TV. 됐습니까? 그럼 너 TV 봤었니? 해볼까요? 너 TV 봤었니는 뭐가 돼요? 너 TV 봤었니는 뭐가 돼요? Did you watch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 TV 봤냐? Did you watch TV? 그럼 봤으면 Yes, I watched TV. 안 봤으면 No, I did not watch TV. Did you watch TV? Yes, I watched TV. No, I didn't watch TV.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1, 2번은 뭔가 같죠? 1, 2번은 같죠? 그렇죠?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는 무슨 시였고 어떤 시였고 얘는 무슨 시였어? 것이었죠. 것. 그렇죠? 어떤이 어떻다 돼야 되니까요. 비동사고 난 너니까 were not. 것이 것이다. 뭐. 그들이 뭐 나, 여자애들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었으면 the girls were good dancers. 춤을 잘 못 추니까 were not good dancers. 근데 3번 같은 경우 watch TV. 어? 얘들은 하다 씨가 아니었죠. 하지만 얘는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4번. Do your homework가 뭔 뜻이에요?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하다죠. 너의 숙제를 하다. 너의 숙제를 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3번하고 4번하고 뭐가 똑같아요? 3번하고 4번의 공통점 찾았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이 뭐예요? watch도 하다시고 do도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숙제 안 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너 숙제 안 했다. You did not do your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너는 숙제했었다부터 해볼게요. 넌 숙제했었다. 그러니까 넌 숙제했었다는 뭐죠? 너는 했었다. You did 무엇을? Your homework. 넌 숙제를 했다. You did your homework. 그럼 여기다 난 넣고 싶어. 똑같이.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얘 무슨 시니까? 했었다. 하다시죠? 그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아니죠. did 안에 did가 들어있죠. did 안에 did가 또 들어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넌 안 했을 때 할 때는 여기 숨어있던 did가 not하고 합쳐서 뭐가 될 거고 you didn't가 될 거고 여기서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did는 뭐로 바꾸요? do. 넌 안 했다가 뭐예요? you didn't do. 그럼 너는 숙제 했었니 해볼게 이번엔. 그렇죠? 넌 너의 숙제 했었니라고 물어볼 거야. 똑같이 did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id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죠. 그럼 넌 했었니가 뭐가 되겠어? 너 했었니? did you do your homework가 되는 거죠. 너 너의 숙제 했었니? did you do your homework? yes I did my homework. no I did not do my homework.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럼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다? watch도 하다시 do도 하다시니까 안 했다 할 때 did not watch did not do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handsome. 뜻이 뭐예요? 그렇죠? 잘생긴이죠. 강무시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아닌가? 아니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생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시 뭐 만들려면? 하다시 만들려면 뭐 필요하다? 비동사. 그러면 그는 잘생기지 않았었다는 뭐예요? he was not handso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잘생겼었다 해볼게요. 그는 잘생겼었다. He was handsome. 그럼 그는 잘생겼었니? 라고 물어볼게요. 이번 그는 잘생겼었니?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세 개, 네 개를 안 해요. 그는 잘생겼었니는 뭐다? Was he handsome? 잘생겼으면 Yes, he was handsome. 못생겼으면 No, he was not handsome. He was ugly. 맞습니까? 오케이. 또 영어 선생님 얼굴 또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과거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를 넣을 거고 그러면 in 서울의 뜻은 뭐예요? in 서울? 서울에.
last year는 작년에. 그럼 여기다 예를 넣으면 그는 작년에 서울에. 자, 비동사의 두 번 했듯 그쵸, 있었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시키면 그는 작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게 될 거고, 그럼 그거를 그는 있었다, 그는 있었다, he was 어디에? In Seoul. 언제? Last year. 아까 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 아이가 있죠. 아이는 원래 뭐랑 놀아요? 애미랑 놀죠. 근데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Last year.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 써야 되겠죠. 그러면 I am in Seoul이 아니고 뭐가 된다? am의 과거형 뭐? I was in Seoul last year. 됐습니까? 그러면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last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언제 서울에 있었니가 되겠죠. 너는 언제 서울에 있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너는 있었니, were you, 어디에, in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언제 서울에 있었니? when were you in 서울. 나는 있었다. I was. 어디에? in 서울. 언제? last year. I was in Seoul last year. 그럼 이번엔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in 서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영어로 where죠. 그러면 너는 이번엔 어디에 있었니? 작년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빨리 좀 지워져라. 선생님 바쁘다. 그치? 안 되겠다. 펜을 불러. 나와라 펜. 어? 안 나오네. 쪽팔리게. 자, 그래서 어디에가 뭡니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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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죠. 어디에, where. 너는 있었니? were you. 너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언제? last year가 되는 거죠. where were you last year? I was in Seoul last year. 됐습니까? 그럼 나는 작년에 서울에 없었다 해볼 거야 이번엔. 됐습니까? 난 작년에 서울에 없었다는 뭐예요? I wasn't in Seoul last year. 오, 하나를 가르치니까 이제 다섯 개까지 아네. 대단한 사람들인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day가 왔어요. day. 원래 day는 뭐랑 놀아? 여기에 teachers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그러면 그들은 선생님들이었었다 이 말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것을, 것이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 쓸 거고? 비동사 쓸 거고. 그러면 데이는 원래 뭐랑 노는데? 아랑 노는데. 근데 무슨 형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의 과거형 뭐? 그렇죠. They were teachers. They were teachers.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선생님들이었었니? 해볼게요. 그쵸? 그들은 선생님, 이거를 묻는 말로 바꾸란 말이죠. 그쵸? 준비됐습니까? 그쵸? 무슨 동사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규칙이죠. 마치 이 지금 배우는 거 이걸 보고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규칙이 좀 많아서 그쵸? 배우는 기간은 좀 길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문법이라는 걸 할 거야. 됐습니까? 규칙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369 게임 배우고 알겠습니까? 곱백점프 해봤어요? 곱백점프? 곱백점프 되게 재밌는데. 곱백점프, 곱백점프 1, 2, 고, 4, 5, 점프 7, 8, 네가 백 했어 10. 무슨 게임인지 알겠어요? 자, 369의 변형이야. 369는 369일 때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거죠. 그쵸? 근데 곱백점프는 369일 때 박수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369가, 자기 차례에 369가 오면 고나 백이나 점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1, 2, 3인데 내가 3 안 하고 내가 고 했어. 그러면 지민이가 4 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내가 3인데 내가 백 했어. 그럼 누가 4 해야 돼? 그 니가 4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점프 했어. 니가 4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규칙의 문법이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얘는 하다시니까 하다시인데 어? 비지트가 아니고 비지티드야. 음? 자, 이런 규칙도 배운 들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방문한다 뭐였어? 나는 방문한다. I visit. I visit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방문한다는 뭐였더라? 그는 방문한다. He
그렇죠. 이런 게임의 규칙도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나는 여기에 얘 무슨 씨니까 하다신데 모습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비지시 비지 그대로 썼죠. 그렇죠. 그걸 보고 원형이라 그래. 원래 형태. 그러면 얘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방문 안 한다는 뭐예요? I don't visit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visit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 얘도 하다시인데 이 안에는 얘가 변했죠. 힐을 만나서 변했죠.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 그렇죠. does가 들어 있죠. 그럼 그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doesn't visit.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그는 방문하니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방문합니까? Does he visit? 그럼 그는 무엇을 방문합니까? What does he visit? 그렇죠. 이런 게임의 규칙, 게임의 규칙. 알겠습니까? 게임 치고는 좀 짜증나고 별로 재미도 없고 인디안 밥 할 일도 없지만 알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문법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디안 밥이나 할까? 틀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가 뭐다? They were teachers. 그들은 선생님들이 아니었다. They weren't teachers. 그들은 선생님들이었니? Were they teachers? Yes, they were teachers. No, they weren't teac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wash가 있네, wash. 자, wash their face. 그들의 얼굴을 씻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씻다가 아니고 씻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과거형 알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씨니까? 하다 씨니까 이 안에 요 형태일 때는 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숨어 있는데 뭐 쓰라고 했으니까? 과거형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did를 쏙 집어넣으면 wash가 모습이 어떻게 된다? They washed their fac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은 세수했었습니다. They washed their face. 그러면 세수 안 했다 할 거예요, 이번에. 됐습니까? 그들은 세수 안 했습니다. They didn't wash their face. 됐습니까? 이번엔 그들은 세수했니 할 거야. 됐습니까? 그들은 세수했니가 뭐다? Did they wash their face? 무슨 규칙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세수했습니까? Did they wash their face? 예, 했습니다. Yes, they washed their face. 안 했습니다. No, they didn't wash their face. 됐습니까? 자, 영어를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땐 계속해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긍정에 대답하는 말과 부정에 대답하는 말, 이 세 개가 한 세트야. 이렇게 익히면 중1 때 가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중1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알겠습니까? 낫 놓고, 낫 빼고, 묻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예? 이름 씨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들은 뭐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들은 뭐였니는 뭐예요? What they 됐습니까? 그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What were they? 그 사람들 선생님들이었는데요. They were teachers. 끊어있게 하는 게 전부 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 끊어있기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토막을 궁금하면 걔를 그거에 맞는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 when으로 만들고 나서 누가 뭐 한다 라고 하는 그 토막 있죠? 그쵸? 땅콩에다가 뭔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비동사가 없고 그냥 하다시가 들어있으면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나 더즈나 디드를 앞으로 보내고 이런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잘 잤다 이걸 만들란 얘기죠. 또 sleep의 뜻은 뭐고 자다 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여기다가 비동사 쓸 필요 없죠. 이 속에다 뭘 집어넣으란 얘기입니까? did를 집어넣으면 sleep에 did가 들어가면 I slept. 그렇죠. I slept well last night. 나 어제 잘 잤어. 그럼 난 어제 못 잤어로 바꿀 거야.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죠. 나는 어제 잘 못 잤습니다는 뭐예요? I didn't sleep well. 안 되겠죠. I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젯밤에 잘 잤니? 할 거야. 너는 어젯밤에 잘 잤니? 그러면 너는 잘 잤니? 얘 속에 뭐 들어있던 거 앞으로 보내고 여기 you 쓰면 되죠?
그래서 너 어젯밤에 잘 잤니?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Yes, I slept well last night. No,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다음, play. 무슨 뜻이고? 여기 play soccer를 통째로 익혀두면 되겠네. Play soccer, 뭐 하다? 축구하다. 얘 무슨 시다? 하다시니까 여 안에 뭐 집어넣어라? Did. 됐습니까? Very hard의 뜻은 뭐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죠. Very hard problem 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study very hard 하면 매우 어려운 공부를 하다가 아니고 매우 열심히 공부하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hard는 무슨 뜻도 있지만, 어려운이라는 무슨 시도 되지만, 어떤 시도 되지만, 어떻게 열심히라는 무슨 시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매우 어려운 축구를 했다가 아니고 매우 열심히 축구했답니다. 어쨌든 play 안에 did가 들어가면 he played soccer very hard. 매우 열심히 축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ot 집어넣어서 그는 매우 열심히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야. 됐나요? 그는 매우 열심히 축구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play soccer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축구했었니? 할 거야. 그는 매우 열심히 축구했었니? 준비됐나요? 그쵸? 그는 매우 열심히 축구했습니까? Did he play soccer very hard? Yes, he played soccer very hard. No, he didn't play soccer very har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그러니까 11번부터 이쪽에 15번까지 쭉 전부 다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가 보이네요.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참, 그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He was interested in computer. 그는 컴퓨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쵸? 줄여서 할게요. He wasn't interested in computer. 여기에는 was를 왜 써야 되냐? interested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관심 있는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 not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he wasn't interested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re rich. we were rich. rich.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부유한, 부자인, 이런 뜻이죠. 무슨 시예요? 그래서 여기 또 비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They were rich.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참 우리 미안. We weren't rich. 하면 되겠죠. We were rich.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어.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I climbed up the wall before. 이 말이네요. I climbed up the wall. 누가 뭐 했다? I climbed up 했다. 무엇을? The wall. 언제? Before. 난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갔었다. Climb. 무슨 뜻이에요? Climb. 뭐 하다? Climb. 뭐 하다? 올라가다죠. 무슨 시야? 하다시죠. Climb일 때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climbed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고 나는 그러면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가지 못했다고 싶으면 I 그렇죠 I didn't did가 빠져나왔어 그럼 climbed는 뭐? climb up the wall before 하면 되겠죠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됐습니까? 그 다음 he went to school 누가 뭐 했대요? he가 went 했답니다 어디로? to school 그건 학교에 갔대죠 went 무슨 뜻이고? 갔다 라는 뜻이고 무슨 시니까 하다시죠 그쵸? 갔었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웬트 안에 웬트 안에 did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안 갔었다는 뭐가 됩니까? 그는 안 갔었다 he didn't 그러면 went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어 그럼 went는 뭐로 바뀌어? 그쵸? he didn't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그럼 그는 학교 갔었니? 해볼까 이번엔. 됐습니까? 어디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와서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그는 어디 학교 갔었니는 뭡니까? Did he go to school이죠. 그렇죠? 그는 어디 학교 갔었니? Did he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럼 그는 학교 갔습니다. He went to school. 안 갔습니다. He didn't go to school. 됐습니까? 자, 그 다음, I got up early. I got up at 7 o'clock이네요.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일어난다네요. 언제?
at 7 o'clock. 난 7시에 일어난다죠. 그렇죠? got up. 무슨 뜻이고? 일어났다고.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습니까? got인데? did가 들어있죠. 얘의 원래 형태, got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get이죠. get up이 원래 형태고, get up의 과거형이 got up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난 7시에 안 일어났다 할 거야. 이 속에 들어있던 뭐가 뭐랑 합쳐지고 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나는 안 일어났다. I didn't get up at 7 o'clock 하면 되겠죠. I didn't get up at 7 o'clock. 그러면 너는 7시에 일어났니? 할 거야. 넌 7시에 일어났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너 7시에 일어났니? 너 뭐다? Did you get up at 7?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부터는 이번에는 뭐냐? 전부 다 not이 이미 들어있는데 not을 빼내래죠. 그쵸? 이거 비슷한 거 아까 해봤죠? 나는 그 공원에 안 갔었다. I didn't go to the park. 그러면 didn't 속에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가요? not이 빠져나가면 did가 혼자 있습니까? 하다시랑 합쳐집니까? 합쳐지죠? 그럼 나는 공원에 갔었다는 뭐가 된다? I went to the park. 그거 되는 거죠. I went to the park. 됐습니까? 다음, the dog didn't eat an apple. 그 개는 사과를 먹지 않았었다죠?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 개가 먹었었다. The dog이 뭐 했다? 먹었다가 뭐예요? Ate. 그렇죠. 여기에 not이 빠져나가면서 did하고 it이 합쳐지죠. did하고 it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ate. The dog ate an apple. 사과를 먹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sa didn't help her mother. Lisa가 어머니를 안 도와드렸대죠. 그렇죠. help 무슨 뜻이고? 도와주다. eat 무슨 뜻이고? 먹다. go 뭐가? 하다.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니까?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Lisa가 도와드렸습니다는 뭡니까? Lisa helped. P를 두 번 썼던데. P를 왜 두 번 썼는지 모르겠네요. Lisa가 도와드렸습니다. Lisa helped. 누구를? Her mother. 근데 바빠서 다 안 써요. 됐습니까?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은 다 쓰게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더 글씨를 많이 썼을 거예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They didn't get up late. 그들은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없어질 건데 그냥 안 없어지죠. 난만 빠져나가고 did하고 get이 합쳐지면 they 방금 했던 거죠. they 그렇죠? they got up late이죠. 그들은 늦게 일어났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run의 과거형이 뭐예요? run의 과거형 run의 과거형은 run ran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not이 없어지면서 did하고 run이 합치면 she가 뭐 했다? she ran yesterday. 됐습니까? 그냥 어제 달리기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범위가 13단어까지 모르지 아직? 안 나왔지? 안 나온 거야? 선생님 말 안 해준 거야? 모르겠다. 둘 다 뭔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하느라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못했는데, 근데 어차피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죠. 지금 다 없어지고 다 정리되고 두 개 남았어요. 이 학기 말 단어랑 그 다음에 탈과 본문 암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내일 오늘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쉬면서 한번 빈칸 시험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오늘 영어 시험 나왔어. 나왔어.